일부 예배 때 파워포인트에 누가복음에 하늘나라라고 오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할게 아니고요. 저 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할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누가복음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맨 앞부분에 이렇게 쓰면서 루크가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겠죠.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 같아요. 데오빌로가 우리말로 풀자면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마 헬라 사람, 그리스 문화 속에 살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 역시 루크 역시 주님을 처음부터 보고 함께 동역해왔던 그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그랬던 일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리서치해서 찾아본 일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아주 비슷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똑같은 사람에게 쓴 글이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보낸 글이고, 똑같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쓴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 책은 서로 두 책이 서로 통일성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누가행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행전에서는 유독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여인들 그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첫 장면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이 글을 왜 썼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앞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행전의 기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타이틀 다 올라가고 나레이션이 내가 이것을 왜 썼노라 하는 나레이션이 딱 들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첫 장면은 화면에 꽉 채워지는 첫 장면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엄하게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성전 안에 제사장이 아주 근엄하게 향을 피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향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경건한 순간에 그 배경에 걸맞는 굉장히 고귀한 거룩한 두려울 정도의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영화를 봤다면은 아, 저렇게 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겠구나. 저렇게 해서 메시아가 저기서부터 세상에 나오는 그런 얘기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산골 마을을 비춰줍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아주 평범한 좀
누추하기까지 한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집을 비춰주고 거기 살고 있는 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열대여섯 살의 한 소녀 마리아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는 의식적으로 이런 화려한 성전과 시골 마을의 마리아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려한 왕궁에 막 거대한 침대, 그 신하들에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신혼 부부가 잠잘 것을 얻지 못해서 쩔쩔매다가 어렵게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말 구유에 누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 탄생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시다르타는 인도의 한 아주 고귀한 왕족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동쪽을 향해서 걷고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이 온 세상에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고. 그만큼 화려하고 아주 위엄 있는 모습인데 그것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전혀 화려할 것이 없는, 오히려 평균 이하인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도 왕궁의 귀족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아마 그냥 홈리스 분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겉옷 하나 들고서 들판에서 벌벌 떨면서 밤을 새는 그런 이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인들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2011년부터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그보다 더 심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 때 여인들은 법정에서 불려와서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말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 힘없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술해 내려가는 것이 누가 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뭔지 짐작해 가시죠.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구나.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권능은 이 세상에 높다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도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아팠던 순간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은혜가 가장 뜨겁게 느껴졌던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에게 가장 힘있게 임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이들에게 가장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누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저겁니다. 사람이
자기 밭, 채소밭에 영어로는 g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든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 같아요. 겨자씨 하나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한다면 그 겨자씨를 갖다 심은, 가든에 심은 저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심을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가든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든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 단 두 사람 그들로 이루어진 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넓은 지구상에 단 두 사람 이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런데 물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싹을 틔워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것 아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먼 미래에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심어놓으신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지금 온 세상을 뒤덮은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둥지를 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평강을, 그분의 치유를, 그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영혼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의 삶 가운데 심겨진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저한테 좀 스케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게 아주 기분 좋은 수련회 가서 피곤한 것 같은 그런 피로였어요. 아침부터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몸은 굉장히 피곤하는데 그럴수록 정신이 또렷해지는 그런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때 잠깐 집에서 쉬고서 새가족 환영회가 오후 5시에 있어서 집을 나섰는데 요즘이 단풍이 제일 절정인가 봐요. 제가 처음 킹스턴 왔을 때도 딱 요맘때더라고요. 설교 노트 뒤져보니까 제가 11월 첫째 주에 청빙 설교했었더라고요. 그때도 단풍 와 너무 멋있다, 킹스턴 너무 멋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하이웨이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오후에 햇살이 쫙 내려쬐고 단풍이 햇볕을 반사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이웨이 옆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갈대인가요? 신기해가지고 갈대가 막 하늘거리는데 육성으로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탄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오면서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려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이제 아쉽다. 근데 갈 때는 막 햇빛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지금 밑에도 그렇게 아직 그게 남아있는데 여성교회 임원분들이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신다고 점심때부터 풍선 달고 테이블 쫙 세팅해놓고 너무 멋있게 막 무슨 고급 뷔페처럼 쫙 세팅해놓으신 거예요. 들어서는 순간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지다. 권사님들이랑 뭐 여성교회 형들
음식 해오셨는데 너무 좋은 음식들 막.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하고 많이 웃고 또 많이 감동받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옆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끝나자마자 이게 또 찬양팀 연습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거 성가대에 앉아있는 저 자리에 우리 청년들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 20대 초반도 있고 뭐더 나이 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어떤 묵상은 여기 나와서 좀 설교시켜보고 싶을 정도로 저 혼자 듣기 아까운 그런 묵상들을 정말 진지하게 막 나누고 있는데 보면서 나는 전화할 때뭐 했을까? 나는 왜 그랬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나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비집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에 가끔 이렇게 탁탁탁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겨자씨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서 심겨져서 이땅 위에서 드러나는 나라다라는 메시지 외에도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무조건 작은 게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커다란 대형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다면 여기 모여서 묵상 나누는 찬양팀의 그 모임이 뭐 이렇게 큰 모임입니까? 하지만 거기에 정말 생명력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게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플러스 12명의 제자들. 근데 12명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평균 이하였잖아요. 젊은이들이었어요. 10대 후반 나이도 있었고 뭐 20대, 30대 그러니까 그냥 청년부의 그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배운 것이 있지 않아요. 어부들이고 뭐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세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개척교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만은 종교개혁이 뭐 엄청나게 시작했습니까? 왕들이 무슨 뭐 포고를 하고 무슨 뭐 교황청에서 뭘막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의 수도사가 우리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 문 앞에 붙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아무리 작고 비루한 인간의 삶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는 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뒤에 보면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콘텍스트가 재밌는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 12장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백 명도 아니고요. 수천 명도 아니고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몇이길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막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서 옆에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할 만한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모여 수만 명 모여든 것을 보시고 고개를 돌려서 이 12명, 이 아주 비루하고 평균 이하의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쫓아가는 저 화려한 것들, 커다란 것들 있지 않고 아무리 작은 무리일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 그래서 누가가 묘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묘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아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할 텐데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부정확하지만 쉬운 언어로 바꿨습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아주 낮은 평범한 그런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평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이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누룩은 다릅니다. 누룩 자신이 성장한다기보다 주변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본문을 보면은 저렇게 누룩이 우리말로 그냥 갖다 넣어 이렇게 됐지만 took and hid 그랬어요. 가루 뭐 밀가루든지 뭐 그 안에다가 누룩을 숨겨 놓는단 말이에요. 누룩이 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 놓지 않으면은 누룩을 그냥 누룩끼리만 놔두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하나님 나라 한 부분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상징한다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누가 더 누룩 담느냐, 누가 더 좋은 누룩이냐, 누가 더 오래된 누룩이고 누가 더 신선한 누룩이냐, 그거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누룩이 흩어져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밀가루와 접촉되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음식 맛이 변화되고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누룩은 저 여러분은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지난 금요일에 청년들과 금요일에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충고하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신실하게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자기 입맛대로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자기 입맛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워킹하지 않는다. 그거 그만두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세상과 담쌓고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과 교류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것, 그것도 워킹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누룩으로서 경건한 거룩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뭐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 가지고 술집 가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런 규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뭐 그렇다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술집에 전혀 안 갈 것이냐, 술 먹는 친구들과 교류 안 할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술자리에 가서 거룩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술자리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그 친구들의 아픈 사정이 혹시 필요로 할 때는 그 친구들 손잡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뭐 술자리 시작하고 마칠 때 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지만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작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응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골프 가서 같이 노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골프 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거룩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골프장에 간다면은 골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골프 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서로 힘든 얘기 있으면은 아, 그렇게 힘든 얘기 있구나.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누룩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슬린 유비긴이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평신도가 복음의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과를 매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평신도에게 최적화된 신학을 위해 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은 안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룩이 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머물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것이 예배의 끝이고 결말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 이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증인들로서 살 것인가 함께 격려하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누룩이 돼서 세상 가운데 흩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킹스턴에 뿌려지는 겁니다. 킹스턴을 향해서 침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지치고 고난 여러분의 동료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던 이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모텔 비즈니스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레스토랑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땐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손님들 오면은 그냥 기도하게 돼요. 저 사람 메뉴 이렇게 고르고 있을 때 옆에서 주님 저분들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없어서 기도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킹스턴의 모든 식당 주인들이 내가 들어가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 하시는 비즈니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만나는 모든 이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비즈니스 하는 방식과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디스크립션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여서 세상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 안에 있는 평강, 자비, 사랑, 화해, 용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나라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비집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눈여겨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누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코비드 때였어요. 락다운 되어 있다가 잠깐 열려서 온 가족들이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공원에 산책이나 나가자 그러고 공원에 산책 나갔는데 가족들이 너무 신나서 공원에 가서 숲으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갑자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펼쳐져 있다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애를 쓰면서 설명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뭘 봤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알아듣겠어요. 그 숲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본 거예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충만하신 온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시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가족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일터에 나가셔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실 때 커피 한잔 나누시면서 동료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시면서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온 이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비집고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거예요. 아주 보잘것 없어 보이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서 그 어떤 정말 금방 지나가는 잠깐의 순간이지만 영원의 이터니티에 박제되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남는 그 순간들, 우리들의 아주 낮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퍼져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되어 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